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묵을 에어비앤비고요. 굉장히 큰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거실. 그리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잘 수 있는 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제 방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어제 파리에 도착을 했고요. 어제는 이제 짐 정리하고 바로 잠들었고, 오늘은 이제 내일 촬영이 있어서 촬영할 장소들 보러 다닐 예정입니다.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편하게 맨투맨 셋업으로 입었어요. 신발은 운동화 신었고 지갑이랑 선구리도 이렇게 챙겼습니다. 지금 큰 옷에 가려져 있긴 한데 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안 늦는다고 자는. 땡큐. 차디 찬데? 예? 예. 어 진짜 없어요. 안 쓰네요. 빵 맛있어요. 빵. 차디 차지만 맛있어. 한데 시간이 아니 약간 취미로 하는 느낌. 여기 사람 토마토 이거 어때? 네. 너무 귀여워. 택다. 안녕. 저게 스리는 외식국에 진짜 힘든데. 아 귀여워. 만났어 친구. Could be your alpha, could be your Romeo. Tell them boys back up, I ain't going nowhere. I'ma throw that back up, put it on your story so all your friends see it, everyone can see it. Yeah, and we going and going and going. It's a good night, baby. Let it roll like the good times. Smoking and pouring, I'm focused on you. Yeah, you can see it, everyone can see it. And I bet everyone's looking. 저는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이번 파리는 이제 파운드의 룩북 촬영을 위해서 왔는데요. 원래는 이제 거의 국내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이번에 약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처음 이제 로켓 촬영을 왔습니다. 내일은 모델 촬영이 있어서 오늘 촬영 준비를 꼼꼼히 해놨고요. 오랜만에 조금 많이 돌아다녔더니 엄청 피곤합니다. 이렇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일적으로도 올해는 많이 변화를 줄 예정이고, 아무래도 뭐 제가 임신도 하고 30대도 접어들면서 저희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피부의 변화를 굉장히 이제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주위에서도 다들 이 시기에 피부를 좀 더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피부에도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피부에 어떤 토닝포인트를 준 제품이 오희의 미라클 토닝 글로우 세럼.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기 전에 2달 전부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피부에 맞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들을 줬는지 꾸준히 한번 써보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결이랑 피부 톤이 2가지 핵심 케어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브랜드의 김태리님이랑 손석구님이 또 모델로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용했던 브랜드고요. 이 제품은 파리 올 때 비행기 안에서도 패드에 이렇게 붙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비행 중에서도 뭔가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좀 덜 수 있었고,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굉장히 젤리 같거든요. 피부에 랩핑되듯이 굉장히 쫀쫀하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밀도가 높아서 피부가 굉장히 뭔가 탄탄하게 보습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뭔가 이렇게 팩을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얘기를 위해서 오늘은 일찍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가 조금 넘었고요. 밖에는 아직 이렇게 깜깜합니다. 자, 오늘은 더 파운드 룩북 촬영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랑 그냥 똑같이 입었습니다. 모자만 이렇게 써줬고요. 오늘 계속 서 있을 것 같아서 편한 걸로 신었어요.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That connection is what you crave. You prayed on something to change. Fucked over 1,000 times, think everyone's the same, but it's not the case right here, right now. The first sight shit is no joke. I could be your alpha, I could be your Romeo. Tell them boys back up, I ain't going nowhere. I'ma fuck that back up, put it on your story so all your friends see it. Everyone can see it. 감사합니다. Thank you.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밤도 예쁜 파리. 우추어.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라서 카라니트에 편한 바지 이렇게 입었고요. 신발은 이렇게 운동화에 가방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핫하다는 소문이 나야 지점을 내주는 거야. 한국에도 있나 봐. 한국에 최근에 생겼다고 했어. 청담? 오. 갔을 때. 근데 나 친구들도 약간 이거 너무 96년도 감성이야. 토스트가 약간 신기하게 생겼다. 엄청 폭신폭신해 보여. 신기한 맛이 상큼하지. 그치? 하려고 하고 있어. 왜냐면 I could. 와, 오랜만이야. 겉에서도 맛있는. I will check, madam. Alors, green one. 색깔 너무 예뻐. 오이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피자를 커팅을 안 해주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건가 봐. 패스 좀 덜 됐다니까 내가 말했지.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이렇게 파란 컬러 니트 입고요. 아우터 숏자켓 입고 귀여운 크루아상 가방. 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편한 나이키로 이렇게 입고 오늘은 말의 지구로 갑니다. 선생님 병 치우고 싶어. 우와. 우와, 뭐가 엄청 많네? 뭐가 진짜 많고. 문 앞이지. 근데 인생 초콜릿이래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사가야겠다. 정한 코디가 티가 나. We are open since 2 weeks. 아. 오, 신상 카페네. 최고다. 제일 진해요. 다 찍고 있었어. 이건 좀 모양이 동글동글하다. 이게 참 귀엽다. 이거 뭐야? 손잡이. 엄청 미니멀하네. 되게 예쁜데요? 고개가 특징인가 봐. 되게 예뻐. 길어가지고. 메르시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졌지? 콜라보 했나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검해져 있어. 근데 이 피그 너무 귀엽다. 어머어머어머. 이런 호박 바지 입어야 돼. 이런 게 귀여운 거 아니에요? 해착 인형? 더 파운드 걸. 몇 개입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와. 진짜 이거 뷔페 와서 뷔페. 항아리 어니언 스프. 샐러드. 떡꼬치처럼 보이는 파스타. 이번 시즌 대박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성 좋아요. 어, 예쁘다 근데. 꽁다리 에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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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한쪽! 한쪽!